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8월 2일 일요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1년 후에 제가 한번 다시 열어볼 생각입니다. 제목을 중장기 투자 할 만한 종목 탑5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상황이 지금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뭐 언택트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주도주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여유 자금이 생겼고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어떠한 종목들 하면 좋을까? 제가 나중에 1년 후에 한번 중장기란 이런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2일이니까요. 핸드폰 다이어리에다가 제가 딱 적어 놓고요. 내년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1년 후니까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요. 큰 폭 하락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들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우리나라는 동학개미라 칭하고 있고 미국은 로빈 후드 등등등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리가 너무 마이너스 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부동산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이 주식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투자의 패러다임과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기관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를 해도 시장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 코스피에 지금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이틀은 연속 조정을 좀 보인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가볍게 보자면 미국 시장 전일 양호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0.44% 다우존스 상승했고요. 나스닥 1.49%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도 언택트 쪽에 종목들 뭐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이런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나스닥이 견조한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경제 봉쇄 조치 때문에 피해를 본 업종이 좀 많은 다우존스는 정배열 초입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게 치고 가기에는 아직도 실적 발표 내지는 지금 현재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성장률 마이너스 32.9%로 통계치 1947년입니까 그 이후로 최저치 나오면서 조금 부담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1억이 있다 아니면 1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5개 종목으로 닥터K가 구축하려 합니다. 그죠? 20%씩 각각 양호한 분배를 하면서 한쪽에 한 종목에 90% 들어가고 나머지 뭐 5, 뭐 그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종목을 3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종목을 분산을 한다 하더라도 셀트리온 뭐 30%, HLB 30%, 삼성 바이오로직스 30%, 이거 똑바른 분배가 아니죠. 한 섹터에 몰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골고루 섹터도 나눠서 한번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월요일 정도부터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하이닉스 먼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제법 강하게 올라간 섹터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이닉스 보셨다시피 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성향이 뭐 언택트가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반등 기조에 있습니다만 자동차도 그렇고요. 뭐 올라간 종목들이 키 맞추기 양상으로 나도 가자 하면서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하이닉스 갈 수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장기로는 들고 갈 만한 지역이다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를 82,800원에 편입하겠고요. 그다음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갔고 조정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일 전에. 그죠? 지금 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좀 눌려주는 5만 5천원권 이 정도 눌려주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것도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만 전일은 그동안 좀 강하게 올랐던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빠지면서 삼성 SK 하이닉스도 같이 좀 빠졌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 더 있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정도는 편입해도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40일 하나 남겨두고 물론 여기 60일과 20일은 딱 붙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점부터 닥터케이는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도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가능합니다. 최근에 뭐 건설 경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시가 된다든지 한남 3구 그죠? 재개발 쪽에 사업자로 선정도 되기도 했고 남북 간에 경협이 또 한번 이슈가 있을 때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34,3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이 조금 던졌습니다만 그 이전에 보면 기관의 외국인도 쌍끌이 매수세가 쭉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대건설 편입. 자, 그리고 참 이슈가 좀 있었던 카타르발 그죠? 이슈 수주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갖고 닥터케이도 여기 구간에서 한30% 이상 먹었죠. 25% 먹은 게 기본이었고 30% 이상 먹은 분도 있고 그리고 다시 매수 들어와서 좀10% 정도 반납도 한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닥터케이가 PBR 뭐 이런 거 말씀 잘안 드리는데요. PBR이 한 0.4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이 회사를 완전 청산했을 때 돈이 남는다 이겁니다. 1이 돼야 쌤쌤이거든요. 1보다 작다. 그러면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수주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뭐 정식적으로 아직까지 완전 다 체결된 게 아니고 옛날의 상황을 들어서 이게 좀 주춤해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렇단들 이렇게 강하게 돌려낸 것은요,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초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더 좋기로는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쭉잘 갔었어야 되는데 워낙 급등한 면이 있으니까요, 조정을 지금 한두 달여 받고 있는데 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커브를 그리고 있죠. 삼성중업 5,720원에 매수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마트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자, 지금 종목들이 보면 완전 하락 추세 이렇게 급격한 각도로 꺾이는 지역이 아니라 슬 돌아서는 종목도 이제 턴 어라운드 초입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마트. 최근에 마트나 이런 유통 쪽이 상당히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뭐 한층을 그죠? 조금 이제 물건만 사는 곳이 아니라 오게 만드는 장소, 그죠? 그러한 컨셉으로 조금 변화를 모색도 하고 있는 그죠? 최근에 유통업계이기 때문에 이마트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낙폭 심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나 여기 이제 드디어 돌아서려는 조짐 보입니다. 잘안 빠져요 이제, 그죠? 하방 경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다. 제가 3일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도 11만 4천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외국 사드론에 생각이 닥터케이가 기관외국인의 펀드 매니저의 생각과 뭐 크게 뒤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기존에 방송했던 내용들 돌려보시고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더 노력할 테고요. 저는 별로 뒤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제 턴 어라운드 초입이니까 1년 후에 여기 밑으로 꼬꾸라져 있을 상황보다는 올라가 있을 상황이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패턴들은요,
넷마블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이런 패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구간에서 이거 갈 때 됐는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반경기 심하게 막 거의 1년 정도요. 하반경기 막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퍽 하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패턴들을 봤을 때 저점 자꾸 올리면서 여기 구간 비슷하거든요. 이마트가. 그래서 저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것은 방탄소년단 관련되어 있는 그죠? 빅히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슈가 있어서 이만큼 폭등에 가깝게 해서 그렇지 어쨌든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예전에 닥터K가 풀베팅 있는 돈 풀베팅 해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 종목에 20% 상승한 여기인 거 지지부진하게 두 달 가까이 끌다가 빵입니다. 55만원 간다 했는데 딱 찍거든요. 그죠? 이러한 응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패턴들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만큼 기간을 주고 힘을 응축한 이후에는 저렇게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다른 패턴이지만 보여드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밑에서 올라타고 난 이후에 이평선도 올라타고 난 이후에 강한 상승 이마트는 아직까지 올라타지는 못했지만 하반경직 어느 정도 딱 받고 있고 넷마블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올라타면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아모레 퍼스픽 편이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모레 퍼스픽도 비슷하죠. 그죠? 자 최근에 뭐 화장품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죠? 개선에 따른 기대감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지지부진하게 아무래도 화장품이라는 게 중국에서 입국한 보따리상들도 많이 사가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조금 출입국을 많이 하면서 또 중국에 K-뷰티 이쪽에 상당히 매출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악화되기보다는요 코로나가 뭐 쉽게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백신이 나온다든지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하면 여기 밑으로 더 꼬꾸라지기보다는 1년 후에는 위로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점점 올리고 있고 여기 기준으로 해도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점 올려가고 있죠. 최근에 봐도 이렇게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트렌드로 올라가고 조금 밀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턴 어라운드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모양이 이래서 그렇지 카카오는 닥터케이가 너무나 몇 년 동안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거든요. 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은 아니죠. 급등입니다. 그죠? 닥터K가 예전에 방송 초반에 그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87,000원일 겁니다. 그죠? 금액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방송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기부터 거의 2년 반 이상 동안에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무슨 종목이냐 이러면 카카오다 그러면 사람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가로막고요. 이렇게 가로막고 이거 무슨 종목일까요? 여기 보이네. 그렇죠? 어쨌든 이거 캡처해가지고 이거 무슨 종목이었게? 이렇게 딱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카카오라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하락 추세에는 접근하지 않고요. 여기 부근부터만 한번 보자면 턴 어라운드 한다 이겁니다.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마트나 아무리 퍼스픽과 크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점 자꾸 올려나가고 있고 이제 돌아서기 직전에 있는 부위 이마트 아무리 퍼스픽이다 이거죠. 돌려내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가면서 조정을 받고 가다가 조정 받고 합니다만 결국은 저기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뭔가 하면 턴 어라운드 초입에 매수를 하라가 그죠?
그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남겨놓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도 좀 더 자료나 이런 걸로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강연에도 하니까요, 닥터K가. 자, 이 종목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이게 몇 년입니까? 2014년이죠. 여기 정도 보면 되겠네. 그죠? 이 종목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지. 그죠? 여기 구간이 여기. 그러면 여기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 하락한 추세 이렇게 돌려냈고. 결국 여기 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매수 포인트는 이런 구간이지 꼭대기, 이런 꼭대기 구간 아니다. 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이건 일단 캡처를 하고요. 중장기 투자는 이런 때 한다, 그죠? 라는 예시로 여러분들께 하나 남겨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년 후에 닥터K가 생각한 만큼의 수익을 올릴지 어떨지 같이 한번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양호하게 흐름 보이면서 반등시도 나오는 구간이니까 우리나라도 월요일날 반등 추가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요. 땡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